이거 엄청 예전에 제가 꽁불님 레시피 보고 레몬 소금 만들어 놨던 건데 몇번 열어서 먹었거든요. 오늘 사용할 레시피에 레몬 제스트랑 즙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오늘 이거 꺼내서 사용하려고요. 두개 사용하는데 저는 요게 좀 짜니까 요거 4분의 1조 두 개짜리 요렇게 꺼내서 사용하겠습니다. 요거는 물에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올게요. 이게 중동식 마리네이드인데 원래라면 여기 수맥이라는 향신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옵셔널이긴 한데 들어가면 확실히 좋긴 한데 저희 집에 그게 없어서 저는 그거 안 넣고 이렇게만 절일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저녁 시간까지 마리네이드 해주겠습니다. 6월 달에 꼬마에서 시킨 제품들이 와서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보통은 꼬마 일반 제품들만 주로 시켰는데 요거는 꼬마 프레쉬라고 원데이 배송되는 제품들로 이번에 다 구성을 해봤거든요. 뭘 골라왔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늘 꼬마에서 포장을 항상 꼼꼼하게 해주시긴 하는데 원데이 배송이라고 해도 요즘에 갑자기 날이 더워져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오. 좀 걱정했던 부분이 스티로폼 말고 조금 더 친환경 제품으로 이런 제품으로 보내주시는데 지금 오늘 온도가 바깥에 10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우선 지금 딱 보일 때는 다 찹찹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열어볼게요. 오, 이거 여니까 다 아직 얼어있고 찹찹해요. 목련 오당 뽑기. 이 제품 못 봤는데 뭔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당 뽑기, 대유잼 떡볶이, 요거는 기름 뽑기고, 대유잼 떡볶이 오리지널 요렇게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대전에서 유명한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맛을 볼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어요. 앙금 쑥개떡. 이게 LA에서 되게 맛있다고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대감네 LA로 그냥 요거 하나 먹으러 갈순 없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육개장 주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에 얼음팩 들어있고, 시원한 거 보이시죠? 요거 낙지젓이랑 갈치젓 요렇게 두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젓갈로 먹거든요. 낙지젓도 좋아하고, 갈치젓은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양배추 쌈해서 먹거나 아니면 고기랑 먹을 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주문해봤어요. 목련, 봉어묵, 요렇게 애들 간단하게 간식으로 줄수 있는 꼬지에 있는 어묵. 통통 단팥죽 두 개랑 구운 단팥죽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예전에는 알갱이 있는 단팥죽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고운 것보다는 조금 알갱이 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콩 좋아하는데 단팥죽에 콩 그게 딱 보이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좀 달달한
홍콩이라서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호두과자 이런 데 들어있는 단팥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 한번 줘보려고 고운 단팥죽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삼진 어묵, 삼각당면 어묵, 삼진 어묵, 매생이 어묵, 유기방아 인절미, 그리고 우리밀 통찜빵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조리를 해야 되는 식재료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 위주로 많이 주문을 한것 같아요. 요거는 다 하나씩 먹어보면서 브이로그에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오늘 지금 뒤에 텃밭에 딜을 좀 수확을 하러 가고 있어요. 가는 김에 저희 집 뒤에 텃밭 상황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양파랑 샬롯은 이런 상태고, 제가 양파를 키운 지첫 해는 좀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자꾸자꾸 폭망하더니 별로 이게 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파는 그냥 포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독 양파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원래 이게 연작을 하면 안 좋다고 해서 좀 다른 곳에 심어줬는데도 별로 썩 이게 좀 좋지 않아서 올해까지만 하고 양파는 포기할까 봐요. 어쨌든 양파. 그리고 토마토 여기 지금 방토라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마늘은 진짜 항상 늘 평타 이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추 쪼로미, 후추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고, 얘네 왜 이렇게 누워있지? 팬 스쿼시. 올해 처음 심은 팬 스쿼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아이예요. 있고, 호박도, 주키니 호박도 보니까 며칠 뒤부터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주키니 호박도 저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들도 지금 잘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감자는 이거 파보기 전까지는 성적을 잘알수 없는 것 같아요. 위는 무성한데 뭐 밑에 좀 부실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위에 보기에는 좀 풍성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이제 슬슬 저희 벌써 두개 따먹긴 했는데 이렇게 오이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딜 라이스 만들려고 딜을 수확을 해갈 거고, 아, 그리고 옆에 있는 토마토도 잘 크고 있긴 한데, 막 아직 뭐 수확할 만큼 이러진 않아요. 보통 7월 중순쯤 돼야지 수확할 만한 토마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파밭에 있는 딜을 뽑아가야겠어요. 요런 거. 얘를 넣는 게 아닌데 넣어버렸어요. 건져야지.
Oh. I have some salmon rice in the like in the freezer if you wanted it. You can have that for lunch tomorrow. You want some? Mm-hmm. 오늘도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요 착한 떡에 앙금 습게떡 먹어보려고요. 이게 이거 열지 말고 30초 가열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열면 터지지 않을까? 오, 부풀어 올랐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열했더니 옆에가 옆구리가 살짝 터졌는데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떡이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화초도 맛있습니다. 바구에서 가방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 딱 가기 전에 바구에서 헬로키티랑 이렇게 산리오랑 콜라보를 해서 가방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 가 있는 동안 배송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주문하면 품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동생 집으로 보냈거든요. 동생이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주문하고 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품절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뿌듯해요. 요렇게 헬로키티 시장바구니. 요 시장바구니는 제가 늘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시장바구니고요. 요거 한 개는 엄마 주려고 엄마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고 캐로피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캐로피는 이렇게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요거 큰 거는 동생 주려고 구매를 했고 저는 작은 거.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트윈스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짠리오 캐릭터 중에 트윈스타들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거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요요요 패킹 큐브까지 구매를 했어요. 패킹 큐브 여행 갈 때 항상 늘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요 조그만한 거에 애들 옷이 다 들어갔었는데 애들이 크면서 옷 사이즈도 커지니까 이제 점점 패킹 큐브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제 예전에도 몇 개 주문을 했는데 예쁘니까 주문을 더 했어요. 요런 스타일 외에 위로 여는 파우치도 있었는데 저는 사용해보니까 그런 스타일은 좀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클램쉘로 오픈하고 클로즈 할 수 있는 스타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오늘 아주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기 전에 살짝 반찬 하나 만들고 가려고요. 요거 저희 집에서 수확한 마늘종이랑 꼬마에서 받은 요 삼진어묵 매생이 어묵으로 오뎅볶음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갈게요. 아니 방학 때 왜 이렇게 바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애들 썸머스쿨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썸머스쿨 시작하면 좀 더 바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마늘종을 그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조금 자르고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이게 또 자기가 보통 마늘종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자기가 길만큼 안 길면 이 밑에 대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위에 조금 수확한 애들 밑에 대 올라온 것도 다시 또 잘라줬어요. 농사 지으면 진짜 어디 놀러를 못 가는 것 같아요. 깜짝할 사이에 막 얘가 커가지고 가 있는 동안 신경도 쓰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 꼬마에서 받았던 요 박대감 두께장으로 보려고요. 애들 TBT가 막 하루에 겹치니까 진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런 비주얼입니다. 지금 이게 냄비가 좀 많이 큰 냄비라 그런데 2인분 양이거든요. 여기서 물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취향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우선 한 컵 정도만 넣고 끓이려고요. 양은 두 명이서 먹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집에서. 맛있어? Spicy? It's pretty spicy. It's pretty spicy? Mm-hmm. 러닝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브룩스에 그리세린을 신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거기에다가 80마일을 제가 누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해 가면서 신으려고 다른 제품을 한 개 더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서큰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요것도 쿠션이 많은 제품이에요. 모델명은 트라이엠프 19인가 그렇습니다. 요 색깔은 리미티드 색깔로 알고 있는데 미모사라는 색깔이에요. 진짜 예쁘죠? 제가 러닝화를 이제 고르면서 느낀 게 저는 항상 제 사이즈가 그냥 무조건 8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리세린도 제가 여성 9를 구입을 했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성 8.5를 구입을 했는데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앞이 그냥 일반 생활하기에는 딱 맞는 편인데 러닝하기에는 조금 작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조금 신발을 꼭 맞게 신는 편이었나 봐요. 러닝화는 앞에 공간이 요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발이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전 8.5는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서 반송시키고 9로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끈도 한 개 더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요거 신고 달려야겠어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전에 등록했던 카라 썸머 마라톤 그룹 훈련 처음 가는 날입니다. 사실 그룹 훈련 자체는 2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휴가를 갔다 오느라 제가 두 번 그룹런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데 그래서 너무 떨려요. 약간 그 수강 신청 늦게 하고 늦게 온 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가보려고요. 첫 그룹런 장소에 왔습니다. 사람들 벌써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첫 그룹런 갔다 왔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룹런 사람들이 진짜 다 빠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같이 달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게 달리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말을 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 그런데 저는 항상 늘 혼자만 달려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사실 감이 안 오는데 그것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해야죠. 예.